할렐루야. 한 해의 마지막 주일, 2020년 혼란스럽고 복잡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오늘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혼란스러운 현실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견고한 반석 되신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께 뿌리 내려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뜻대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환영하며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시면 계신 곳에서 손들고 아멘. 아멘. 제가 안 본다고 집에서 손 안 들고 아멘 안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 다 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받은 여러분 모두에게 예배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과 사랑과 축복을 심고 나누는 수원스포크의 성도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네, 화면으로는 나오지 않지만 지금 이 자리에는 빈자리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와 스태프들만 자리 잡고 있는데 너무나도 보고 싶은 요즘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늘어날수록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안전하시길 소망하고 모두들 힘든 현실이지만 여러분 입술에서 소망의 나라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어려울 때 생활이 환경이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들으시고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복주길 원하시고 은혜 베풀길 원하시고 지켜주길 원하시고 그분의 사랑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어 주셔서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2020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이브 예배를 이 찬양과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높임 받기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온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산 사람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족한 우리, 연약한 우리이지만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지금까지 왔사오니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든 답답한 현실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극복되고 새로운 소망의 길이 열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부족한 우리이지만 주님께서 살아가시고 지켜주셨기에 우리의 입술에는 오직 감사의 고백이 가득하게 소망하오니, 주님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 나가는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기 섰사오니 제 입술을 제단의 숯불로 지져주시옵시고 오직 생명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사 복음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이 높임 받으시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기를 사모하며 사모하는 심령마다 참된 하늘의 만족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루 종일 경무에 시달리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남편더러 내가 밥 먹는 거 당신은 수종 들고 내가 다 밥 먹은 다음에 당신 먹으세요 말하면 화나지 않을 남편이 없을 것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왜 그럴까요? 남편과 아내는 주 안에서 서로 동등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에 남편을 종으로 혹은 아내를 종으로 대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인과 종의 관계라면 사뭇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종이 밖에 나가서 많은 수고를 하고 돌아왔어도 종은 곧바로 자기 식사 자리에 앉아서 자기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주인이 드실 것을 먼저 준비하고 주인이 식사하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주인이 식사를 다 마치신 후에야 자기 먹거리를 챙겨 먹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과 종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주인의 명령대로 행한 종한테 칭찬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종에게 그렇게 해줘서 고맙다고 감사를 꼭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과 종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로 예수님은 본문 10절에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제자들이 무엇인가를 했다 하더라도 제자들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종은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주인이시고 자기는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자존심 상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을 위하여 먼저 주인이 목숨을 다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신, 주인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목숨을 구원받은 주님의 종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든지 간에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주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다한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익한 종이 아닙니다. 쓸모없기 때문에 무익한 종이 아닙니다. 무익한 종을 위하여 주인이 자기 목숨을 다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스스로를 무익한 종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
생명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셨습니까? 마땅히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다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깨닫고 그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운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바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아마 본능적으로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들이 죄를 절대 가볍게 보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누구 때문에 실족했다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근데 본문에서 실족은 단순히 발을 잘못 디딘 것 그 의미가 아닙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란 헬라어로 스칸달라인데요. 이 단어는 신약에서는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에 빠지게 하는 것.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네, 오른 눈이 실족하게 한다는 것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른 눈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죄를 지어 온몸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오른 눈 하나를 빼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과도 상통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을 옹호하거나 내버려 둘 수도 없습니다. 왜요? 죄는 곧 사망을, 화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죄의 유혹이 강하다 한들 그것을 핑계로 죄를 짓는다면 그런 인생에게는 화가 임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죄에 빠뜨린 일에 대하여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본문 2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네, 여러분 연자 맷돌이 무엇입니까? 소나 나귀 같은 짐승이 돌리는 맷돌, 아주 큰 맷돌을 말합니다.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묶인 상태에서 돌렸던 그 맷돌, 큰 맷돌. 그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 밖으로 못 나옵니다. 죽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작은 자,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죄짓게 만들 바에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것, 남을 죄에 빠뜨리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부모의 죄 때문에 신앙의 길에서 떠나버린 자녀는 없을까요? 목회자의 죄 때문에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버린 사람은 없을까요? 성도의 죄 때문에 아예 복음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없을까요? 여러분, 죄를 조심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다면 즉시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본문의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가 혹시 있으십니까? 언제 그런 죄에 넘어지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유혹에, 죄의 유혹에 빠뜨리려고 호심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의 환경을 만드셔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밭을 잘 가꾸고 계십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넘어졌다면 여러분 즉시 회개하십시오. 미루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다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성도는 마땅히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믿음의 지체가 죄를 범하면 경계하고 말씀으로 권면해야 하지만 회개할 경우 여러분 과거를 묻지 말고 끝없이 용서해야 됩니다. 3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네, 아멘. 여러분 나의 형제가 내게 잘못했다고 회개하는데 용서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용서하지 않을까요? 웬만하면 용서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그래 내가 당신을 용서할게, 알았어 내가 너를 용서할게, 말로는 용서한다고 말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기 때문입니다. 어디 한 번만 더 그랬단 봐라, 그땐 진짜. 이처럼 우리는요 한 번만 용서해주는 것도 굉장히 인색해요. 두세 번 용서해주면 마치 자기를 성인 군자점으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루에 일곱 번을 용서비라도 용서해주래요.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네, 여러분의 자녀가 실수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용서해 줄게 하고 오전에 용서해 줬어요. 근데 한 시간 뒤에 똑같은 또 실수했어요. 근데 아빠가 그래도 아빠가 용서해 줄게. 근데 또 한 시간 뒤에 또 실수했어요. 아빠가 또 용서해 줄게. 점심때도 그러고 1시에도 그러고 2시에도 그러면 아빠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뚜껑이 들썩해집니다. 안 그러십니까? 당시 유대 랍비들은요 교육받은 사람, 종교적인 사람이라면 세 번까지는 용서하라고 권면했어요. 세 번 정도 용서해줬으면 굉장히 인격적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제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까요? 일곱 번까지 하면 될까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곱 번뿐만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용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이죠. 그런 다음에 주님이 비유의 말씀으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을 지어서 잡혀간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다고 그렇게 애원하니까 그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1만 달란트를 탕감시켜 주었는데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의 멱살을 붙잡고 내 빚을 갚으라 말하고 갚기 전에는 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왕은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그 소식을 들은 왕의 분노를 그 사람이 피할 수 있겠습니까? 며칠 전 운전하다가 극동방송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죄를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사랑이 많다더라.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었고 또 얼마나 놀라운 용서를 받은 사람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마땅히 형제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를 구할 때마다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죄를 오히려 부끄럽게 여겨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악함, 완악함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회개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신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용서의 모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서로 용서하기를 힘내실 길을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 말씀은 그렇지만 실제 내 삶 속에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과거의 기억, 배우자로부터 배신당한 기억, 당황하는 자식들로부터 정말 가슴에 못 박히는 일들을 겪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그들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입힌 상처로 말미암아 마음 깊이 어떤 나쁜 감정을 숨겨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런 질문이 또 생길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 안 드십니까? 저는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때는요 하나님께 처분을 맡기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원수를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로마서에서 바울도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길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괜한 복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지 마시고 죄를 짓지 마시고 하나님께 처분을 맡기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된 나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형제 자매를 더욱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기에 힘쓰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이 가기 전에 묵은 감정을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용서함으로 가정 안에 여러분의 인간관계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베드로가 그랬죠. 주님 우리가 다 뒤로 하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주님을 따른 사람이 사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의 5절에서 그 얘기하죠.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과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결코 쉽게 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정도 믿음으로는 안 된다, 큰 믿음의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청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초라한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에이 이 일은 바울사도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아 이 일은 다니엘 같은 사람만 하는 거야, 이건 요셉 같은 사람만 하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은 아유, 내 신앙 지키기도 바빠, 내 신앙 지키는 것도 힘들어, 이건 진짜 믿음 좋은
누구누구와 같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뽕나무는요, 이 뿌리가 넓게 또 깊게 내려가지고 뿌리채 뽑기 어려운 나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그대로 심겨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구나, 이런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믿음이, 너희가 생각할 때에 작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이룬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자씨 자체로는 보잘것없는 것이 맞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서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이랄지라도 날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를 멀리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을 건져내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용서의 삶을 실천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적과 풍성한 은혜가 삶 속에서 넘치는 것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보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나무로 열매 맺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네 번째는요,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지는 기적을 이루는 종이라 할지라도 겸손한 종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한 것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영광을 영원 무궁토록 받으셔야 마땅한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근본 본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겸손한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섬기는 종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자신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우리 역시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겸손한 순종으로 감당하기를 우리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구원과 용서의 은혜에 감사하며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배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다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께서 다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알려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어떻게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님 덕분입니다. 가치 없는 인생이 어떻게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예수님 덕분입니다. 소망 없는 인생이 어떻게 하늘의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덕분입니다. 생명 없는 내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님 덕분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익한 종을 사랑하사 사용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죄를 멀리하겠습니다. 혹시 죄를 짓더라도 즉시 회개하겠습니다.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겸손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충성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내 구속하여 주는지 말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때에 우리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형제자매를 용서하고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마땅히 할 일을 다한 것이라고 겸손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안에 해결되지 못한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주님께 맡기십시오. 감정적인 어떤 쓴뿌리들이 있으십니까? 치유해 주이신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비전과 소망 중에 신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했는지 돌아보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 감사하며 마땅히 할 바를 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